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지만 상인들은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인지도를 높이는 게 시급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배달음식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비싼 광고료와 수수료 등을 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료도 있고 뭐 배달 관리비도 따로 나가고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크고 하니까 이게 며칠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손해거든요. 이런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3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공공 배달 앱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위메포에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기존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6배가량 싸고 별도의 광고료와 가입비도 없습니다. 다른 큰 배달앱들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에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누적 주문 3만 7천 건과 매출 8억 4천만 원을 올리고 가맹점 4,500곳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전체 배달앱 주문의 1, 2%에 불과합니다. 전용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주 저희가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비자 이용률을 좀 높이도록. 광주 공공 배달앱이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도 높이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